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아제 옆에는 행복주치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네. 오늘 주제가 네.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발표에 네.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발표 불안이라고 또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좀 주제만 딱 들었을 때는 사람들 네.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네.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어, 사람, 저, 사람들은 듣고 있고, 네. 어찌보면 쳐다보겠죠. 쳐다보고, 어,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야기할 때좀 힘들고 또 긴장되고 불안한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사실 남들 앞에 서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네. 이렇게 뭐 생각했던 거 제대로 말 못하고 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네. 스피치 학원이 또 그렇게 <laughs> 인기라고 하던데 네. 이게 남들 앞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렇죠. 어뭐 발표든 예. 또 그냥 발표가 아닌 사석이건 남들 앞에서 자기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면 네.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앞에서 자기를 이제 잘 표현한다면 우리 생각을 남한테 전할 수 있고 네. 또 남들이 그걸 듣고 또 반응도 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리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속에 있는 걸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마음통하는 사람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예. 우리 속에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아. 어, 찌꺼러이 같은 게 없고, 네. 또 어, 남들한테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하면 남이 또 반응할 거 아니에요. 남이 이제 상식의 입과에서 반응하고 이러면 네. 자기가 좀 지나쳤던 거, 좀 잘못됐던 거, 이런 것도 수정할 수 있고, 음.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제가 직업이 정신과 의사면서 또 정신치료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렇 정신치료할 때, 정신치료라는 건좀 심도 있게 대화하는 거거든요. 어, 그분이 어떻게 보면 어, 저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음. 그때 치료를 종결해도 됩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어, 저한테 이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듯이 누굴 만나서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면 네. 사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어떤 그 틈이 없, 저, 터전이 없, 없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박사님께서는 말씀해주신 네. 대로 네. 환자분들하고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네.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발표 불안 이런 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지금은 뭐, 이래 비교적 편안하고 자유로운데 네.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그 장면이 딱 떠올라요. 어. 대학 다닐 때 네. 제가 불교학생에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절에서 MT를 했어요. 어, 그때한 사람씩 나가서 자기 뭐 이래 소개하고 뭐 발표하는데, 그때 엄청 떨었던 아, 기억이 아, 나요. 정말요박사님도요 <laughs> 어, 그렇죠. 그때 아. 내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할까, 네.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 하면서 엄청 하여튼 떨었던 기억이 나고, 어, 그 뒤에도 어, 정신과 의사가 돼서도 네. 어, 이렇게 학회 같은 걸 하잖아요. 할때 사람들 많은 데서 발표할 때 좀, 좀 부담이 있고 힘이 네. 들고 또 여러 어떤 모의 소그룹 같은 데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때 차례가 가까이 오면 조금 힘들었던 이런 게 와. 있었어요. 그런데 와. 사실 오늘 이 발표 불안에 대한 주제, 어, 속에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발표에 대한 걸저 나름대로 터득한 게 있어요. 아. 터득한 것에 의해서 좀 편해졌고 예. 그 터득한 것이 저한테만 적용되는 이야기 같으면 이 자리에서 하지 않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적용될 수 있는 좀 순리에 입각한 그런 거라서 이제 오늘 이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 예. 그 방법을 저도 좀 배워보고 싶네요 <laughs> 예, 예. 저도 사실 예. 방송을 이렇게 많이 예. 하다 보니까 지금 음. 좀 괜찮지만 예, 예. 막 생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굉장히 음. 떨리고 막 그렇거든요 예, 예. 근데 실제 환자들 중에서 뭐 음. 다른 증상보다는 음. 발표할 때좀안 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요 그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네. 그 인터넷에 보면 자기 어려운 짓을 뭐이런 올리잖아요 네.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은 아그 정신 예를 들면 발표 불안해서 올리면 아그 정신과 가서 양보하면 괜찮다 뭐 이런 음. 잘은 모르지만 그런 네.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어~ 이런 회사 면접이나 또는 어떤 그룹 저 모임에서 발표라든지 음. 심지어는 어떤 뭐 무용 공연 이런 걸 앞두고 좀 긴장되고 음. 불편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꽤 찾아옵니다. 아, 예. 면접이나 뭐 공연을 앞두고 그렇죠. 예. 와또안 그러면 자 예. 그 어떤 발표, 네. 어, 뭐 이런 걸 앞두고 아, 예. 아, 얼마나 떨리면 이제 찾아올까 싶기도 한데 <laughs> 네. 혹시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증상 같은 게또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래 보면은 어 대부분 다 이제 정도 차이는 있죠. 아주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어, 우선 좀 긴장되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는 사람도 네. 있고요. 이제 그렇게 어, 심적으로 어떤 불안, 긴장을 느끼게 되면 신체적인 저 정세가 또 와요. 오, 그래서 이제 주로 마이오는 네. 게 심장이 또근두근하고 네. 목소리가 떨리고 아. 좀 얼굴이 좀 빨개지고 얼굴 빨개지는 거는 본인이 빨갛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네. 본인은 빨갛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보면 빨갛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어, 신기요 예, 그렇죠. 손에 땀이 나고 예. 또 어떤 심한 사람은 약간 몸이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아. 그러는 어, 정신적으로 느끼는 어떤 부담감, 긴장, 불안. 네. 그다음에 그의 수반에서 오는 어떤 신체 정세 음. 이제 이런데 어, 이런 걸 느낀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요? 예, 한 종류는 뭐냐면 평소에는 이 발표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인간관계도 아무 문제 없고 또 회사 생활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발표만 있으면은 이렇게 힘들어진 사람이 아. 하나 있고요. 이제 그렇지 또한 종류는 뭐 이제 대인공포증이랄까 신경증이 있어서 아. 사람들 너무 의식하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너무 두려워해서 예. 이제 그런 힘들 어, 남들 앞에서 발표한 것도 불안한 그런 사람이 음. 있습니다. 네. 와그두 종류의 경우 굉장히 다를 것다는 같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뭔가 상담을 해주실 때도 뭔가 다르죠? 다르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대인공포증이나 어떤 신경증적인 문제가 있어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신경증을 어, 치료를 하죠. 음. 물론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네. 하지만은 그 뿌리 되는 것도 충분히 이제 치료를 하죠. 아. 그에 비해서. 다른 건 아무 문제 없는데 말할 때만 힘들다 네. 하면 고 어, 말하는 그 부분만 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잘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걸 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뭐 경우는 다르겠지만 일단 네. 발표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네. 그 증세가 다 고쳐졌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치료를 받을 안 오셔도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네. 이제 발표만 딱 문제가 된다.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어, 안 와도 되죠. 문제가 아, 없는데, 네. 뭐, 정신 과오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오기까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근데 이제 대략 이래 보면 대부분은 발표 불안이 있으신 분이, 예. 근본, 저, 저 눈으로 볼 때는 근본적인 치료는 안 하고, 음. 그냥 그 발표 그 순간만,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 약을 처방하거든요. 오. 약을. 그러니까, 약도 먹어요? 어, 그렇죠. 음. 어떤 약이냐면, 네. 이제 두 가지 약이에요. 하나는 불안, 긴장을 좀 이래 줄여주는 약. 아. 또 불안 긴장이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신체적인 증세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체적인 증세를 또 없애주는 약 음. 예를 들면 심장이 두근두근하다 그러면은 어~ 심장 두근두근하는 걸안 하게 하는 약이 있어요 예. 어, 그렇게 되면 어~ 이 사람이 심장이 두근두근하면 그것이 또 사람을 더 불안하게 해요 맞아요. 긴장되게 하고 하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안 하니까 그두근두근 하는 데서 오는 부담은 없이 그냥 음.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환자분도 있어요. 아, 내가 그약 먹고 나서는 떨고 싶어도 떨리질 않는다. 이런 <laughs>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근데 보통 그렇게 약으로서 힘든 고비만 탁 넘기고 예. 어, 그 다음은 또 그냥 생활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된 거죠. 네. 해결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발표할 기회가 있을 땐또 저를 찾아와요. 오. 그래서 1년에 뭐 한두 분 오는 분도 있고 그래요. 아, 네. 그러면 약이 또 효과가 음. 지속적이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약에만 의존할 수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참 힘들거든요. 네. 발표 안할 수도 없고, 회사를 안 다닐 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발표할 때그 어, 사람 생각으로 좀 엉망으로 했다. 음.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 대하기가 힘들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그럴 경우에는 약으로서 그 고비를 넘기고, 아, 그 다음 이제 평소에, 네. 어, 오늘의 주제죠, 이게. 네. 그걸 충분히 이제 노력해서 자기 네. 거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서 불안하는 거 없이, 없이. 또더 나아가서는 좀 그런 걸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아. 박사님, 그럼 지금까지 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좀 긴장되는 일이 있을 때만 처방을 받아서, 그때만 네. 약 먹고 좀 해결하고 넘기고 이러면 안 될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물론, 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네. 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약으로 넘어가면은, 네.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아와야 되죠. 아.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제일 좋은 거는 네. 이제커한 일이 있을 때는 약을 가지고 해결하고 예. 어~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어~ 어떻게 하면 이~ 남들 앞에서 발표할 음. 때 불안 없이 네. 할수 있나 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 우리가 모를 뿐이지 네. 그 방법을 자의거로 충분히 평소에 여유 있는 시간에 음. 쭉 이래 하면 네. 이제 나중에는 어, 발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음.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네. 발표에 대해서 부담 없이 아. 어, 살수 있죠. 와, 음. 어쨌든 뭐 이렇게 질문 드려도 저렇게 질문 드려도 약은 <laughs> 예. 굳대뿐이고, 꾸준히 예.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예. 노력들을 해야 될지 하나씩 예.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어, 우선은 이제 어, 뭐든지 이제 사실은 어, 저도 이래 가마히 경우를 지나고 생각하면, 네.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저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거에는요 그렇죠. 예. 어찌보면 이 마음에 대한,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발표를 한다. 네. 이러면은, 어 내가 발표한다. 또 나를 잘 알릴 기회다. 뭐이런 어. 생각이 쉽잖아요. 어, 그러면, 어, 보통 그렇지 않나요, 박사님? <laughs> 그렇죠. 보통은 런데 네. 그, 그러면은 네. 문제가 생기죠. 아, 그래요. 예. 조금 넓은 시각에서 좀볼 필요가 있어요. 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이 TV 드라마다, 영화다 이래 보면 주연이 다하은 부담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조연은 어떻습니까? 아, 만편하게 할 거예요. 만편하죠. 같네요. 네, 마찬가지로 이 발표도 좀 넓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음. 좁은 시각에서 보면 아, 내가 이제 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가 어떤 어, 이게 발표를 잘해서 확고한 위치를 잡겠다. 음. 또 내지는 뭐, 내가 이런 사람인 걸 보여주겠다. 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나는 참 평소에 스마트한, 아주 머리가 좋고 이런 많이 아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에 부합되게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될 조짐이 보이면 네.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좀 그림을 크게 그려서. 어, 자기를 좀 정확한 위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림을 좀 크게 이래 보면은, 어, 사실은 회사에서 발표가 있다. 그럼 회사에서 그 발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음.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해야 되고, 그 발표를 통해서 한 사람은 준비를 많이 해서 잘 알고,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뭔가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발표가 있는 거예요. 음. 이제 그런 우선 큰 그림을 그려서, 네. 아, 이것이 어떤 의미다는 걸 알고, 그에 맞게 하면, 어, 발표라는 게 온전하게 자기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 훨씬 좀 힘이 덜해져요. 아. 그러니까 자기, 자기 중심에서, 어찌보면 네. 자기 중심한 시야가 좁은 거예요. 음.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아, 이것이 어떻게 해야 참 나도 좋고, 회사에도 좋고 듣는 사람한테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니까 우선은 자기 중심의 어떤 시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음. 이제 그런 시각에서 어, 벗어나면은 아 이것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나한테 이제 맡기진 거죠. 맡겨졌으니까 어,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가 많이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음. 많이 열심히 이제 해서 네. 그거를 나를 뭐 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공부해서 해보니까 아 이런 게 이런 내용이다 네.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해보니까 여기까지는 알겠고 이건 잘 모르겠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되면 어~ 이~ 불안이 많이 없어집니다 음. 없어지고 좀 편안하고 예. 또 다른 사람들도 어찌 보면 자기만 발표하면 다른 사람들이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저 어, 사람 오늘 스타 되는 날이구나. 아. 제, 제를 위한 시각이 우리는 뭐냐고 하 지겨울 수 있는데, 예.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은, 모두가 주역이 될수 있는, 음. 모두가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어떤 참여도 유발할 수 있고, 나도 힘들이지 않고, 어,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러니까 우선은 이 발표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아. 음. 그렇군요. 예.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시야를 음. 좀 넓히고 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럼 듣는 사람도 아 어, 내가 발표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 주는 그, 자세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듣는 사람도 네. 아 이게 저 사람 뭐 일이다 이게 아니고 예. 아, 내 일인데 나는 다른 일 한다고 바쁘고 음. 저 사람이 이번에 맡아서 예. 아 저거를 같이 또잘 듣고 네. 나도 좋은 의견을 내, 내야 되겠다. 예. 또저 사람이 발표는 했지만 보지 못한 게 있으면 내가 또 이야기하고 예. 맞아. 어떤 회사, 그 참여한 모든 사람의 어떤 뭐 축제를 할까 음. 모든 사람의 어떤 배움의 장이랄할까 네. 그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같이 나누는 시간이 돼야, 돼야. 음. 와, 그렇죠. 이말참 좋은 것 같아요, 박사님. 예, 모두가 예.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다. 예, 그렇죠. 발표를 이렇게 좋게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네요. 우리 프로그램도 <웃음> 마찬가지예요. <웃음> 아, 그러네요. 예, 예, 네. 예. 근데 또 이제 발표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또 열심히 조금 음.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더 음. 깊이 있게 알수 있는 기회가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 그니까 발표를 보통은 우리가 이제 부담으로서 이래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부담스러워요, 박사님. 그렇죠. 그런데 <laughs> 네. 인생이랑건어찌 보면 전환하는 게참 중요해요. 아, 전환시키는 그래요? 거. 예. 그러니까 어, 발표가 나한테 설사 부담으로 왔다 네. 할때 그럼 부담이 되지 않은 거로 바꾸야. 바꿔야 돼요. 아, 네. 그런 전환하는 능력이 없으면 인생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환하는 능력이든 전환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예. 인생이 안 힘들어요. 아.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내가 싫은 일이 있잖아요. 네. 내가 힘들게 느껴지고 하기 싫은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일 당할 때 보면 전환하는 능력이 없으면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보통 힘들게 무너져요. 음. 그러니까 그럴 때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어찌보면 부처님께서도 네. 전환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더니만 어 생로병사 우리가 예. 인생이 가진 일곱 가지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팔고라 그러는데 예. 그게 일곱 가지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일곱 가지 고통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라서 그래서 예. 이제 팔고라 그러는데 그런 고통에 직면해서 거기서 뭔가 전환시켜서 열반을 찾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전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일이 막 깨졌을 때 그거를 이제 어, 이렇게 마음가짐하는 게 좋아요. 아, 내가 이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깊이 있게 할수 있는 좋은 기회다. 네. 어, 사람이 사실 뭐 숙제가 지워지지 않으면 누가 공부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예, 시험이 네. 있어야 공부, 공부하게 돼. 네. 그래서 아, 이걸 통해서 내가 어, 열심히 할수 있는 좋은 기회다. 네. 어, 이 이것은 뭐 이런 같은 동료들 중에서도 내가 어떤 좀 좋은 기회를 내가 받았다 네. 어, 그래서 그걸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그걸 같이 나누겠다 음.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아좀 전환시키는 그렇죠. 공부하는 거를 기회로 네. 삼아서 또 그렇죠. 나를 발전시킬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학생들이 시험을 예. 우리는 시험하면 누구나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나도 저도 싫어했고 <laughs> 싫어하는데 시험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이라는 거는 뭔가 한번 그거를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넣는 작업이에요. 아. 시험이 없었으면 네. 시험 안 치고 학교를 다니면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한번 그렇게 딱 정리해서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음. 저는 지금 시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시험이 <laughs> 그려워요. 시험을 쳤으면 내가 열심히 정리해서 내 거를 확실히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오. 있을 텐데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의미를 잘 보고 예. 어, 그것들을 이제 어, 우리한테 도움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국어 국어 공부 네.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 싫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요. <laughs> 네, 그렇죠. 네. 국어 그시 있죠, 시. 네. 시 노는 시들이 학생들은 그냥 당연하게 그 시가 있는 줄 알아요. 아. 세상에는 많은 시들이 시인들이 시를 써요. 네. 그렇지만 다 사라져요. 음. 근데 이 시마는 너무 아름답고 좋다.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해야 될 거다, 읽어야 될 거다 하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요. 음. 이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어, 알게 되면 네. 좀더 이래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어, 어쨌든 이 발표를 네. 잘 전환시켜서 <laughs> 그렇죠. <laughs>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네, 기회로 삼아서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면 좋다. 네, 네. 근데 막상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고 나서 네. 발표에 딱 들어갈 때는 네. 그래도 좀 떨리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마음가짐이면 참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발표,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볼 때는 항상 이제 발표를 앞. 땐두 가지를 잘해야 될것 같아요. 두 가지요? 예. 네. 하나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준비를 예. 철저히 해야 준비를 네. 아주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네. 그것도 이제 아까 말한 의미를, 어, 느끼면서 재미있게 네. 즐기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음. 준비가 딱 종료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발표를, 네. 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제 그 발표를 어찌 보면 즐겨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이제 발표를 즐기려면, 어, 우리가 절인데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 어떤, 장애물. 어떤 장, 장애물은 이거예요 결과를 생각하는 건다 장애물이에요 아.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도 시험을 내가 잘칠수 있을까 내가 네. 공부한 거 실수 안 해야지 뭐 이런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는 힘들어져요. 음. 어,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그때 이래 힘들지 떨 않을까 또 내지는 잘할 수 있을까 잘해야 되는데.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네. 뭐 이런 결과를 생각하는 마음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어, 어떻게 보면 박사님 예전에 네. 생각 수업 해주셨을 예, 예. 때 <laughs>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 통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 진리는 다 통합니다. 순리는 음. 다 통해요. 누가 하는 말이라도 어, 옳은 말은 다 옳은 거예요. 옳지 음. 않은 말은 어딘가 보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어, 이 그 어떤 결과 네. 결과를 생각하는 마음 이 있잖아요 네. 이걸 일단 어, 내려놔야 돼요 음. 그리고 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를 예. 어,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누겠다 음. 나누고 그다음에 그이 발표를 했을 때 어, 사람들이 나는 이거를 참 준비하면서 내용을 잘 알잖아요 네. 내용을 잘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예.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져야 돼요. 음. 어, 잘한다 못한다니까 하참 기억나는 게 제가 한 30년 전이죠 그 전공이 정신과 레이던트 전공이 때 이제 입원 환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입원 환자들이 모여서 어, 같이 활동을 많이 해요. 음. 뭐 노래도 부르고 네. 뭐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게그 환자들끼리 서로 나와서 노래를 하거든요. 노래하는데 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 노래를 했어요. 일본말로 노래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그 환자는 이제 일본에서 많이 살았던 환자니까 일본말로 노래하니까 딱 환자 어떤 환자 그러더라. 노래 잘하는지 모는지 모르겠다. 일본말이라서. <laughs> 한국 말로 한번 해 봐라. 아, 정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래 들으면 되잖아요. 네. 들고 즐기고 멜로디나 또그 부르는 사람의 감정 이거하면 되는데 잘한다 못 한다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잘한다 못 한다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음. 잘한다 못 한다가 있으면 즐기지를 못해요. 음. 그러니까 우선은 잘해야지 이 생각을 버리는 게 좋고요 네. 또 결과 이런 거 버리고 그냥 지금까지 내가 한거 준비한 거또이 준비한 거를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내가 또 보지 못한 거를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결론은 즐겨라. 네, 예, 그렇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뭐 천재는 노력하는 예. 자를 못 이기고, 뭐뭐그 예. 다음은 뭐 열심히 예. 공부하는 자못 그렇죠. 이기고, 그 다음에 즐기는 예. 자를 못 이긴다. 그렇죠. 결론은 예.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예.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그 예. 말씀하시는 중에 예. 발표를 열심히 준비하고 예.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예. 그걸 예. 또 즐기고 하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음. 만약에 듣는 사람들이 음.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예. 질문 자체가 또 두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죠 그렇죠. 질문에 좀 민감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질문을 어, 답을 못하면 자기 발표는 이제 잘못된 거로. 어, 아, 어, 하지 못했다. 네, 실력이 없는 거로 네. 해서 막 예상 질문을 이래 다, 그 오, 질문할 맞아요. 수 있는 걸다 찾아, 이제 예상을 해서 그에 대해서 네. 어떻게 답한다. 근데 그거를 어, 예상 질문을 만드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안 좋을 수도 있나요? 안 좋을 수도 갑자기?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는 네. 내가 질문을 못하면 곤란하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하는 거 그건 좋지 않아요. 음. 그렇지 않고 아,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을 내가 미리 해서 그것을 좀더 알아보는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좀 뽑아보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음. 네. 어, 뭐 그래 안 해도 상관없는데 <laughs> 네. 어쨌든 그런 질문은 괜찮은데 내가 좀 어떤, 그, 뭐랄까, 막힘이 없이 위해서 예. 또 내가 뭐 어떤, 어, 질문한 데 대해서 잘못 답하면 어떨까. 그런 어떤, 저, 그, 노파심에서. 네. 그렇 하는 건좋지 않아요. 음. 근데 질문이라는 게 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한테 질문이 생겼다는 거는 네. 진정하게 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을, 질문이 있는 사람은 뭔가 알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일 아. 수 있는 준비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발표를 했을 때 질문이 어, 생기지 않으면 네. 그냥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질문이 없는 그 어떤 발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는 발표라고 봐요. 아.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질문이 생기면 그거는 환영할 거예요 사실은. 음. 제가 언뜻 보니까 유태인들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유태인 교육에서는 질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요. 음. 그래서 교사는 어 뭔가 가르쳐서 네. 질문이 안 생기면 그거는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그 수업이에요 사실은 아.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못하고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어,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발표자가. 그럴 때 누가, 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할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 들었을 때, 네. 아, 그것은, 어, 이 이 솔직한 대답이 네. 그질문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가르치 줘요. 아, 그거는 내가 이래 공부해도 음. 대답하기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상당히 심오한 거예요. 사실은 음. 질문이 가진 의미, 그 깊이가. 예. 그래서 이 발표자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의미나 깊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아. 질문 지금 답하고 안 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그럼 어, 모르는 예. 거는 모른다고 그렇죠. 솔직히 얘기 그렇죠.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네요. 공부를 아무리 준비한 사람도 모를 때는 그 질문은 어, 상당히 연구를 많이 요하는 질문이에요. 아. 예. 그니까 러 뭐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 솔직하게 할때 모든 게 전모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발표자가 아 그것은 참 내가 이 준비하면서도 생각이 못했던 질문이고, 네. 어, 그것은 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음. 또 이런 걸 하려면 이런 걸더 찾아봐야 될것 같아 하는 네. 뭔가 이런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은. 그것이 더 이래, 그 어떤 제품 같은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죠. 음. 그러니까 질문을 우선은 환영해야 되고, 네.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사실은 이 질문을 두려워하는 게 네. 사람들이 그 내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질문을 네. 한다는 예. 사실에서 예. 내가 대답을 잘못하면저 예. 사람들이 내가 준비를 잘 못했다고 그렇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두려움이 앞서기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그게 전부 어쩌다 자기중심의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일단 자기중심부터 <laughs> 그렇죠. <laughs> 다시. 그렇죠. 아, 음. 정말 어렵습니다. 음. 자, 일단은 뭐 부담을 좀 내려놓고 네. 있는 그대로. 네. 질문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죠. 네. 질문은 언제나 네. 좋은 거예요. 환영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고. <laughs>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발표를 준비하고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발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발표에 임했을 때 말고 평소에도 네. 어떤 노력들을 좀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발표라는 게 사실은 그 순간에 딱 있긴 하지만 네.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가 이 불안을 느끼고 안 느끼고를 결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발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평소에 뭔가 감추지 않는 아, 노력을 평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감춘다는 거는 네. 뭔가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해서 예. 숨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어~ 뭐 사람이 뭐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건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것도 어찌보면 자기 생각에 예.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거고 감춰야 될 거지만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예. 들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어, 볼 필요도 있어요. 음. 그래서 어찌보면 내가 이거는 되게 참 창피한 거다.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되게 어색해하고 불편해할 거다 하는 거 예. 한번 남한테 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음. 의외로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게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우선은, 감추지 않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가 감춘다, 이러면은, 뭔가 그 감추는 대상에 좀 근접하는 뭐가, 이래 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긴장하게 되죠. 맞아요. 안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학력에 대해서 이래 좀 감추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 이야기하다가 학력 적으로 가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한다는 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다 쳐다보면은, 자기가 감추는 게좀 이런 드러나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음. 안 그렇습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감추는 마음이 있는 한은 발표에서좀 자유롭지를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이 평소에 감추지 않는 마음, 어, 이게 평소에 이제 훈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음. 어, 한번 용기를 내서, 네. 어, 감추는 게 있으면, 꼭 직접적으로 그 아이라도 그 비슷한 거라도 이래 자꾸 이야기하고 예. 해보면은 의외로 다른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요. 아. 예. 그러니까 감추지만 아. 않으면은, 예. 어, 이래 이 환자를 상담해보고 이러면은, 어, 감추는 이게 싹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좋아져요. 어. 예. 우리가 이래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옆에 소리가 꽉 나면 놀라는 사람 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통은 좀 감추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아, <laughs> 그렇죠. 아. 감추는 게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런 게 별로 없어지죠. 음. 그래서 혹시 이래 어, 이 방송 이제 보시는 분이나, 네. 어, 분이 내가 뭐 소리가 나면 자꾸 놀랜다. 네. 그러면 내 속에 혹시 감추는 거 있나 사람 아. 점검해 보는 게좀 필요합니다. 어, 정말요? 예. 아 정말요? 저도 잘 놀래거든요 박사님. 아, 그데 저는 제가 간이 작아서 아, 잘 뭔가 놀래나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아 정말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어, 네. 이 뭔가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 네. 그래서 서산 대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내 대장부는 감추는 게 없어야 된다. 음. 어, 모든 사람을로 나를 보게 해야 된다. 하늘에 떠 있는 해처럼. 네. 해는 다 보게 하잖아요. 음, 그래서 맞아요. 우선은 감추는 게 있으면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자꾸 노력해서 그걸 없애면은 훨씬 더내 마음이 편해지고 음. 또 발표할 때나 남 앞에 설때 남들이 봐도 뭐 별로 감출 게 없으면 그런 게 이제 별로 없어집니다. 아, 그렇군요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예. 또 생각해야 될게 인간관계를 좀 잘하는 게 필요해요. 인간관계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네. 왜냐하면 지금 발표라는 건 여러 사람 앞에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어,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어찌 보면. 적 앞에서 뭘 하는 거잖아요. 오, 그러면 어 꼬투리 잡힐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어떤 약간 말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참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서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뭐 이런 힘든 사람 있습니까? 없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고 또 나도 편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발표한다면 그 발표를 듣는 사람하고 내가 평소에 인간관계가 좋으면은 네. 어 이래. 이 발표할 때 긴장이나 불안도 좀덜할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래 생각해요. 인간관계가 모든 것을 하는 토대라고 봐요. 네. 토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좀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네. 인간관계를 잘 해서 내가 거기서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는 게 좋아요. 아. 이 발표도 또 인간관계가 평소에 안 좋으면 어, 긴장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박사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음. 대표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발표를 예. 할 때가 있는데 예. 그럼 상대방과 나의 인간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된 상태. 그때는 이제 인간관계는 없죠. 처음 아, 네. 만나니까. 아, 요근데도 그러니까 네. 평소에 네.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예.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저 사람 문제가 내 문제고 예. 그래서 항상 모르는 사람을 봐도 오고 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음. 어, 저 사람은 내하고 뭐아무 무관한 사람이다가 아니고 예. 뭔가 관계된 사람, 같이 살아가는 사람, 음. 또 어쩌면 같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사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네. 어, 이또 그래서 이래 그. 좀 불편한 느낌이 안 들죠.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그, 뭐 생각을 네. 내려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시야가 넓은 게 필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달라이라마를 네. 어, 몇번 봤거든요. 네. 일본에서 2003년도에 일본 그 법회에 참석할 때 한국은 아직 못 오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 위한 자리가 좀 있었어요. 음. 그때 제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래 달라이라마가 이래 단상에 올라오면서 이래 그, 탁, 이러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네. 뭐, 이, 이, TV에서 불, 저를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면서 탁 올라오는데, 네. 그 관심이 그 있는 사람 모두에게 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 그럼 달라이라면 말할 때다 관심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하고 이야기하니까 불편하지 않죠. 어, 내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꼭 서로가 몰라도 예. 마음가짐에 따라서는 이제 그렇게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아. 일단은 네. 평소에 솔직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발표를 할때 인간관계를 잘맺어놔야 그렇죠. 하는데, 이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발표도 음. 연습이라고, 그렇죠. 반복해서 이런 걸 연습하면 이 불안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표에 불안을 많이 느껴요. 제가 네. 이래 남들 앞에 말할 때 편안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거든요. 음. 그것이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우리 교육이라는 게 주로 이제 듣는 교육. 네. 내가 참여하는 교육보다는 이제 주입식으로 듣는 교육이 아. 많은 것도 하나의 영향이 아닐까 예. 하는 생각을 해요. 음. 어, 내가 그때 그한 1995년인가 처음으로 예. 그 미국 학회를 갔어요. 네. 미국 학회를 가서 거기서 워크샵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때 상당히 놀란게 오늘의 주제하고도 좀 관계되는데, 네. 가르치는 사람이 뭔가를 가르치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참석한 사람이, 그러니까 수강생이죠. 네. 참석한 사람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오. 그냥 "어, 뭐, 저, 이, 저 가르친 사람이 네. 뭐 말하니까, 아, 나 이런 거 경험했다" 오, 이러면서 수강생?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발표 중에요. 예, 발표 중에. 그럼 또 사람들은 딱 듣고 그러더라고. 오, 근데 이 사람도... 네. 어 절도가 있어요. 너무 아. 장황하게 가지 않고, 곧딱 그 자기 경험 나눌 것만 딱 이야기하고는, 또그이 음. 원래 강의하는 사람한테 또 이걸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걸 보고, 아, 어,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 걸이렇 같이 나누는 그런 문화구나. 네. 그러니까 발표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문화인 거죠. 음. 그에 비하면 우리는 좀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일방적으로 듣고. 또 그렇게 이래 티면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네. 우리 문화가 좀어째 보면 익숙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 모인 데서 어 혼자서 말하고 듣고 하는 이런 데좀 익숙하지 못한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익숙해지고 그런데 많이 노출되면서 거기서 좀 편안해지면 발표 불안도 좀 도움이 될수 있고. 음. 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하면서 좀 편안하고 예. 편안하지만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음. 그럼 편안한 기반 위에 불편한 거는 좀 우리가 다루기가 좀 쉽잖아요. 네. 그럴 때아 내가 왜 전에는 편했는데 이번에 좀 힘들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중심적인 게 있었다는 걸좀 내려놓고 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자꾸 훈련할 수 있다면 발표 불안이 이제 훨씬 줄어들 수 있죠. 음. 근데 네,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네. 좀 성향인가요 좀 네. 중간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네. 경험을 얘기하면 우리 네. 저 사람 나서나 이렇게 그렇죠, <laughs>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건 사회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네. 어, 그런 걸 자기가 못 하니까 하는 사람 또 시기 아, 또 맞아요. 질투 내진 부러워할 수도 있고 네. 감정이 좀 들어갈 수도 있죠 아 근데 또 음, 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미리 좀. 발표를 직접 해볼 순 없으니까, 현장에서. 네, 네. 어, 집에서 혼자서 머릿속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 음. 비슷하게 음. 미리 해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네.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제 미리 해보는 것은, 네. 어, 이제 어떤 마음으로 미리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잘하려고 미리 한다. 또 내지는 어, 내가 불안하면 어떻게 하나. 네. 안 떨리면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음. 해야지. 그런 쪽으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미리 해보는 건 좋지 않아요. 미리 예상해서 한번 네, 해보는 좋지 건 좋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 제가 볼 때는 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음... 미리 해보는 거는 좋지 않은 게 음... 만약에 미리 좀 했잖아요. 네. 아 내가 그때 발표는 이렇게 하고 누가 이렇게 해, 해요. 그렇게 미리 쫙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발표장에 갔더니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상황이 벌어질 거 어, 아니에요. 네. 그럼 불안해지죠. 어... 아, 내가 지금 준비한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미리 해보는 거는 좋질 않아요. 음. 그보다는 내가 충분히 준비하고 예. 그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하겠다. 아. 뭐좀 긴장되면 긴장되는 대로, 네. 또 떨리면 떨리는 대로, 음. 또뭐 막히면 막힌 대로. 그런 어, 미리 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불안을 자꾸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아, 그 우리가 이제 네. 환자들 일를 보면은 얘기 불안이란 게 있거든요. 얘기 불안요? 예기불안.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 이제, 예를 들어서, 수, 남자들 같으면 술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술자리 가서 내가 이, 저, 이 술잔을 들었는데 떨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아. 미리 그 불안을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리를 가지 않거나, 어, 이제 가더라도 이미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예. 불안한 상태에서 가는 거죠. 음. 그 사람이 모인 자리는 절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미 어, 어떤 예기 불안 때문에 어~ 불안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이~ 예기 불안을 치료하는 방법을 아, 또그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빅터 방법이세요? 프랭클이라고 예. 그~ 프로이드융 어~ 그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 빅터 프랭크 빈제 사막파라 그러는데 아. 이 사람은 역설적 의도 영어로 하면 패러독시컬 인텐션이라는 역설적인 의도 한 치료법을 개발했어요 네. 이 사람 은 뭐냐면 누가 예를 들어서 악수할 때 땀이 많이 나서 힘들다 네. 그러잖아요. 그럼 저 치료자가 어떤 잘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어~ 이래 땀 남아 악수할 때 땀나는 것도 다른 사람 하기 어려운 일이다. 아. 그러니까 <laughs> 당신이 전에 땀, 땀을 땀 예를 들면 한 열방울 흘렸다면 네. 이번에는 좀더함더함내 봐라. 네. 당신 그 능력을 한번 개발해 봐라. 그래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음. 그럼 다음에 가서는 덜 흘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아. 그럼 그 사람은 적어도 얘기 불안은 없어요. 음. 그거 뭐 밑자본전이잖아요. 자기는 네.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게 없는 거죠. 그러네. 자기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는 것이 역설적으로 굉장히 땀을 안 흘리게 하는. 아. 효과를 가져온 데서 역설적 의도 이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네.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박사님 <laughs> <맞다니? 웃음> 그렇죠. 역설적으로 저도 좀 힘든 거 있으면 한번 해봐야 될것 같다는 해보세요. 생각이 예. 드네요. 네. 네. 근데 보통 저희가 네.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네. 네. 뭐 입사 면접이나 요즘 네.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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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면 당연히 요즘은 미리 학원 같은 데서나 아니면 음. 스터디 그룹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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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면접을 잘볼수 있는 방법, 말을 잘할수 그렇죠.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실은 네. 우리가 저는 이제 그 면접을 당하는 입장이라서 뽑는 입장이에요. 네. 간호사를 뽑고 이럴 때 이래 제가 느낀 게 네. 우리는 보통 이제 면접 보는 사람들은 면접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어한 그것이 면접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면접의 결과를 어, 그렇지 네. 않아요. 아 그럼요. 어 그. 사람 그 자체가 가진 게 있거든요. 음. 그리고 회사는 회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거기서 뭐 어떻게 발표한 내용 가지고 물론 그것도 영향을 주겠죠. 음. 그것이 그 사람의 오랜 어떤 경험과 이런 데서 나온 것은 영향을 주지만 예. 그 자리에서 어떤 게좀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영향을 안 줘요. 음. 그래서 심한 경우는 우리가 면접 볼때 난처한 질문해요. 을 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해요 압박 질문 같은 어, 그렇죠. 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때 하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나를 보려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그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면접을 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쭉 살아왔다. 음. 그 살아온 것을 내가 그냥 편안하게 보여주고 네. 그 회사와 나하고 맞으면 그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내라는 내가 살아오고 경험한 거, 고그 자리에서 그대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게 최선이에요. 그 네. 근데 거기서, 아, 면접 잘해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이상한 오동작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면접에 임하시는 분들 그냥 마음 편하게 준비하고그대로 네, 그렇죠. 보여주고 그렇죠. 온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면접이 많은 사람들은 네. 또 너무 편안해도 좀 그것도 좀보이 아, 그랬거든요. 네. 새로운 사람은 좀 긴장하는 건 괜찮아요. 아. 네, 긴장은 괜찮고 지금까지 내 살아온 걸 그대로 보여준다. 모르면 모른 모른대로, 네. 알면 아는 대로 그냥 이래 하는. 그러면 어, 사람은 이 누구나가 이래 보면 우리가 이게 아주 고도의 컴퓨터예요. 네. 그 사람, 그, 이사롱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 그게 따라 뽑는 거지. 그때 어떤 뭐말 하나, 행동 하나, 그게 그래 중요한네 아, 그렇죠. 편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면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게 모든 네. 세상에 네. 일에 다 적용되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행복 처방전 하나 받고 싶은데 어떤 네. 걸 하면 좋을까요?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할 때. 네. 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발표하나, 그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꼭 공식적인 발표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뭐 이야기 하는 거든, 네. 내가 내 지금 살아온 거 또는 음. 준비한 거, 그걸 다른 사람하고 나눌려 하나 네. 잘하려하지 않고 네. 어, 나눌려고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 없나 좀잘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죠. 예, 발표를 예. 할때 예. 잘할려 안 하고 잘하려고 안 하고 아, 예, 예.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죠.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굳이 이렇게 어디 나가서 발표할 기회가 없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해 보면 좋을까요? 그럼 뭐 발... 예. 그러니까. 어, 내가 옛날에 그 스피치에 대한 책도 많이 봤어요. 네. 마, 말을 잘말하는데좀 힘들고 이래서 네. 대학 다닐 때. 거기 보니까, 어, 그 지금, 지금은 별로 활동 안 하신 네. 분인데, 어, 이 청중이 뭐 천명이든 이천명이든 네. 많은 사람에서 잘, 잘하는, 잘하려면 음. 어떤 사람과 진정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잘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평소에, 어, 이 누구하고든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그 마음으로 자꾸 하면 네. 여러 사람 앞에서도 그래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내용을 배울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살짝 네.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뭐든지 배우게 됩니다. 네. 이제 뭐 학습이라 할 수도 있고 네. 배울 때 어떻게 좀 미래 지혜롭게 배울 수 있나 하는 음.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와 배우는데 좀더 지혜롭게 배울 수 있는 그렇죠. 방법 네. 알려주신 하니까 기대가 네. 됩니다. 네. 박사님 그 다음 주도 기대하면서 오늘은 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부따이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